그런 음란의 죄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당신은 올바른 회개를 하고 있는가, 다음에 낼 때는 회개 지침서라고 아예 바꿔서 내려고 그래요. 지금 수정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절판이고요. 이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 지침서에 나오는가요? 그중에서 다섯 번째가 음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란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가장 뿌리 뽑기 어려운 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음란입니다. 교만은 천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고, 음란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예요. 두 가지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죄를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많은 은사를 가진, 그래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귀신을,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 안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교만도 조금만 잘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 안 써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안 쓰는 것은 자기 아버지 혜택을 많이 받고 태어났지만 안 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라는 천한 둘째 부인 턱에서 태어난 아주 천한 신분으로 했지만 그 사실 아는 거죠.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음란의 죄가 중요한데, 음란의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법적인 성욕을 채우는 겁니다. 비정상적이고 과도하게 합법적이지 않는 관계에서 그걸 추구할 때 이것이 음란,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내 속에 들어온 죄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요. 죄가 안에다가 죄를, 몸속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악한 영들도 함께 들어옵니다.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여자의 자궁 속에 남자의 씨가 들어올 때 그 조상, 남자의 조상의 영들이 싹 들어와 있어요. 사람을 여럿을 바꿨다 하면 다 있습니다. 그 영들이, 그 조상, 김씨, 이씨, 박씨 다 들었어요. 그 조상의 영들이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래서 성적인 문란함을 추구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 자식이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자식이 음란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음란을 천천히 올라가 보면 다 무당 쪽이거든요. 무당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음란하기 때문에. 이 무당 쪽의 특징은 뭡니까? 혈기, 분노, 그 다음에 이혼, 재혼 이런 것이 계속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죄라는 건 자기 속인데 내 속사람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뿌리 깊이 박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죄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예방이 좋습니다. 예방은 보지 말라, 가지 말라. 뭐라고요? 보지 말라, 가지 말라, 체험하지 말라. 네. 이거 하면은 마약과 똑같아. 못 헤어나와. 아예 차단해야 돼. 요셉처럼. 옷 벗어놓고 나와야 돼. 네. 아예 보지 말라. 보면 이 음란의 영이 눈에 많이 들었습니다. 보고 들어와. 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지 말라. 가지 말라. 어떤 장소에 가지 마. 음란한 장소 가면 음란의 영들이 가득 있어요. 음란한 사람 옆에 가면 음란한 사람이 가득 들었어. 그래서 끼리끼리 놀아. 내가 지금 음란 폐쇄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다. 나도 음란한 사람이요. 틀림없어요. 네. 그 장소에 가지 마세요. 장소에 엄청납니다. 한 번 이게 물들여버리면 그 영은 강력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게 잘 안 떨어지니까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질긴 죄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환경을 아예 그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음란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음란의 영이 이미 조상부터 내려온 영이 있어가지고 음란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둘째 부인을 거느고 산 그런 가문 밑에는 반드시 둘째, 셋째 부인을 거느리는 자식이 나와. 희한해. 왜? 음란의 영이 이미 그 가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의 영을 뽑아내지 않는 한, 회개해서 음란의 영을 뽑아지 않으나 금식한다고 해서 음란의 영이 사라, 음란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00일 기도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음란의 영을 뽑아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음란의 영이 내 속에 많이 있어서 음란을 추구하는지 모르잖아. 틀림없이 이때 가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바람 핀 사람, 뭐 둘째 셋째 부인을 얻고 산 사람 있어, 조상에.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음란의 행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행을 쫓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음란의 죄를 범하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골로새 3장 5절에 하나님 진노가 임해. 다윗이 음란의 영을 아버지가 둘째 부인을 취해서 난 자식이잖아요. 다윗만.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있으니까 다윗이 음란에서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그 자식 셋째 압살롬이가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잖아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계속 음란의 영이 떠나지 않아.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은 철저한 회개를 덜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비밀을 알았어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백하는 회개밖에 없어요. 내 조상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 음란의 죄의 가장 최고봉은 무당의 영이 들어오는 건데 무당의 영 쪽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남자면은 여자 영이 들어와. 그래서 밤마다 성적인 교제를 나눠. 그것을 귀접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헤어나기 어려워. 영혼이 완전히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몸이 쫙 말라버립니다.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귀신들이. 남자로 바꿔서 오는 거예요. 여자로 바꿔서 와. 귀신이. 그래서 저 밤마다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가! 할렐루야. 심장이 떨어진 줄 알았죠. 그래도 용납하면 안 돼. 마약과 같대. 한 번 용납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철저한 예방이 더 중요해. 예방이 중요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은 어떻게 할 건데? 다윗은 그것을 뽑아내지 못했어요. 아들 때 다시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음란 때문에 형들과 아니 자식 간의 전 뭐냐 죽이는 살육이 살인죄가 거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란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영을 뽑아내려면 조상 때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영을 내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속사람을 망가뜨리는 음란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조상 때부터 그 영들이 내려와 있었고 무당 찾아가서 또 그런 영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이 머릿속에 눈 속에 또 아랫배 속에 이러한 영들을 받아들였는데 주님 이 영을 내보낼 수 있도록 진실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음란의 영을 불러들인 이제 두 가지입니다. 과도한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이 음란의 영들 때문에 온 거예요. 계속 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만약에 음란의 이런 것이 욕구가 하나도 없다면 자손 번성이 안 일어나니까 필요하긴 필요해. 그러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벗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 과도한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음란하게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성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과도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음란을 추구했습니다.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음란이란 육적인 쾌락에 빠지는 우상 숭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나의 몸을 음란의 도구로 내어준 죄 를 회개합니다. 음란을 즐기면 즐길수록 내 속사람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인해 임신이 잘 안되고 낙태와 살인을 불러들이며 이혼까지 가게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음란을 즐기면 즐길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음란을 회개치 못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음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살아온 죄를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또한 많은 음란물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을 치우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음란한 글이나 사진, 책이나 그림, 영화와 비디오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한 음란한 사람을 가까이 하며 지냈습니다. 음란한 사람이 음란 피서를 말하는 것을 제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짝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환경이 가득한 장소에도 출입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습니다. 그럴수록 그곳에 붙어있는 음란의 영이 내 몸속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음란의 영이 달라붙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음란물을 가까이 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결혼보다는 동거를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음행을 저지른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음란물을 치우겠습니다. 음란한 장소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음란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날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 음란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3회만 합니다. 시작. 과도한 성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음란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과도한 성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음란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과도한 성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음란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무당 점쟁이 통에 내려온 겁니다. 시작.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음란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음란을 좋아하는 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음란의 영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조상 중에는 음란행을 많이 가진 무당이 있어서 나도 음란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일어나면서도 그만 음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가문 중에는 사실 이혼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재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문의 음란행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문의 내력으로만 알았습니다. 음란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란행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늘 불치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음란의 영들 때문에 내가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음란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도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내게 역사하도록 내버린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주여, 우리 조상들 중에 음란한 무당들이 있었고 그러한 무당을 섬김으로 음란한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무당들이 이성의 모습으로 변장한 귀신들과 귀접함으로 그들이 매우 음란하게 살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음란의 영이 치고 들어올수록 음란을 절제할 수 없어 음란에 빠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우리의 몸속에 음란의 영이 치고 들어오는데 음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음란한 것을 보고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또한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것도 역시 음란의 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쾌락과 유흥을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즐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아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음란의 영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곧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음란을 회개하지 못해 음란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음란의 죄는 적당히 회개도 된다고 하면서 쉽게 생각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음란한 영들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되어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회 시작.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음란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음란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음란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네, 참 대단한 죄입니다. 아, 내 속사람이 파괴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허물어져서 그 다음에 죄를 죄로 인정치 않습니다. 음란행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결혼하셔야 됩니다. 절대 혼자 살면 안 되고. 예. 왜냐하면 쉽게 다시 마귀의 밥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지 못한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음란행을 내보내야 합니다. 회개. 회개는 답입니다.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조상들이 무당이 있어서 그랬고 내 조상들이 무당과 가까이 함으로 그 형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속에 음란행을 치워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5원에 6분 정도 주여 한번 정말 진심으로 많은 시간은 없지만 진심을 다해서 우리 5원에 6분 정도 주여 한번 부르고 음란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시작. 주여!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음란의 영을 치워야되는 것을 압니다. 음란의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파괴되고 아버지 성도들이 파괴되고 저 성가대에서 음란의 영들이 아버지 늘어남으로 성가대에서 바람이라고 얼마나 세상 속에 아버지 음란의 영이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이미 악한 영들이 앉아와서 나를 포도하며 아버지 이 속에 내게를 통해서 내버려 밀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영들이 내게 치고 들어와서 나를 하여금 강한 욕구를 아버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관하여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즐기는데 아버지 열정을 갖고 살아보고 아버지 우리가 실상에 대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생각을 거룩하게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떨쳐 놓았다는 것을 믿고
구원 생명 가지려고 욕구 같이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여 바로 자식들 많이 낳고 아버지 그렇게 살았어. 아버지 근본적인 것들이 아버지 양반이라는 아버지 틀 안에서 아버지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욕구라고 아버지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은 아버지 악한 용서를 받아들였으면 자국이 임시를 못해서 아버지 정성 담으려는 자녀가 낳지를 못하고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아버지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모르고 하나님 왜 임신 안 되냐? 절간에 가서 절하면 절간에 가서 빌면 만대를 아버지 절하면 되는 게 아닌가? 아버지 수많은 잘못된 아버지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버지 귀신이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내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양반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성을 착취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 가문이 아버지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또한 인성적인 것들을 아버지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무당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무당의 영들 속에 있는 음란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런 또 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헤어갈 수 없는 음란의 생각 음란들 아버지 가까이 하며 지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살은 망가져 내 영심이 양심이 망가져 내 영이 망가져서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더러운 대사 이 성 밖으로 떨어져라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 달라지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소룩한 영은 성령을 쫓아가지 못하고 더러운 영은 음란의 영을 쫓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는 음란의 영을 받아들여 얘기합니다. 이 두 눈으로 아버지의 본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두 귀로 들은 것을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아버지 옆구리를 이기지 못해 아버지 음란의 죄를 범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 조상들이 진짜 조상들이 물려준 영혼을 하나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고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천국에서 하나님 상주시의 영광스러운 존재 아버지 만왕의 만주와 주의 곁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귀한 존재로 되리라.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더러운 죄들을 이 육체를 섬긴 우상숭배의 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상숭배가 귀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음란을 쫓아가는 것도 결국에 음란의 영에 따라가는 우상숭배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란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 과도한 성령을 부추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합법적이지 않는 아버지 그런 관계를 아버지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아버지 악한 영들이 내 몸속에 치를 짓고 내 몸속에 칩을 짓고 내 몸 각가지 모든 영역에다가 아버지 저 아랫배에다가 칩을 짓고 두 속에다 칩을 지어서 우리와 이런 허시탐탐 아버지 음란을 추구하도록 아버지를 깼는데 이것들을 몰라봤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은 또 음란의 영을 받아들여서 음란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음란한 것에 자유가게 만들고 음란을 추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가정도 배겨치고 자식도 배겨치고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한 가장 아버지 안전수단을 우리에게 쓰는 것인데 그래서 귀신이 아버지 남장으로 여장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성적인 덕분을 붙이기는 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파괴해서 육신이 뺏뺏 날아가는데도 아버지 깨닫지 못한 때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고 말은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많습니까? 아버지 무당들을 그래서 혼자 살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의인이 같이 산 사람들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음란의 영들을 받아들여 아버지 음란한 사람과 아버지 그 속에 있는 영을 받아들여서 음란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음란이 가득한 세상 이것이 바로 무당의 세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아버지 거룩하고 아버지 의인의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도 발라주시고 머리도 발라주시고 아버지 아랫배도 발라주시고 온몸을 발라주셔서 아버지 이 귀신들이 나를 지배하고 아버지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않고 아버지 그런 자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몸을 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도관력이 원합니다.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전에 이 악한 영들에게
우리 자신을 믿지 않아여 주옵소서. 버린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것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것과 가지 말할 것을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접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런 사람과 지냈던 얼마나 악한 영들이 아버지 우리의 눈을 타고들어오고 생각 속에 타고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들을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서 아버지 음란을 통해서 가정도 벗겨치는 아버지 그들로 말미암아 낙태와 살인까지 아버지 이어지는 엄청난 많은 죽을 죄를 지켜냈습니다. 음란을 통해서 자식을 임신함으로 낙태를 시킨 죄는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궁 속에 있어서 애를 낳는 데를 방해하고 아버지 이 애를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아버지 편하게 하는 엉뚱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 앞에서 이제는 벗어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편한 일을 감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 내 친을 받는 본인을 받은 자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의 엄청한 아버지 책망을 붙이게 되며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뽑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꺼내주시옵소서. 잡아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영의 마음을 아버지 품고 아버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애교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자식이 아버지 이혼을 해서 자식이 부모를 떠나지 않은 아픈 분을 겪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이 얼마나 아버지 크면 아버지 하나님의 늙어 죽도록 아버지에게 벗어나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늙어까지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해 은행하다가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결국에 승리 책에 이름이 지어지므로 성밖에 떨어지고 아버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조상들이 아버지 무당을 가까이 하고 음모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 뒷에서 제보이를 취하고 산재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양반이라는 명목하여 아버지 엄청난 성적 척치를 받다함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성적 놀이개로 아버지의 자들을 아버지 거들였던 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죄 때문에 아버지 우리 자식이 이혼을 하고 우리 자식이 아픔을 겪고 우리 자식이 고통을 겪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분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어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성령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병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때에 인간의 죄를 회개해서 인간이 아버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자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슬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양반산에서 저지른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그런 자로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나 시작하여 가나 우시한 바바이하여 됐소이다. 아버지 오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반가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악한 영을 뽑아준다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속에 뿌리 다 쌤뿌리 다 제거하길 원합니다. 이 쌤뿌리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낱낱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성령의 물에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에 태워주시옵소서. 낱낱이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낱낱이 태워버리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히 태우시옵소서. 완전히 태우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속에 음란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절하고 나를 치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에 내가 속아 넘어가고 아버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버지의 거룩한 영 성령의 따라를 원하오니 이반에도 아버지 주님의 진정 찾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아버지께
위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직접 실행하는 사역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주님 말씀을 싸우니 날마다 우리가 그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밤에 참여해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 밤에도 오셔서 저희를 다시 해주시고 이 밤에도 오셔서 저희를 함께 하여 주시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줬지만 우리 육체 속에 조상부터 음란의 영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양반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성착취를 많이 했습니다. 종들을 정말 노리게 부르듯 함으로 버렸고 죽였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난 자식들을 천하게 여겨 아버지 양반이라는 어떠한 그런 사회 속에서 홍길동과 같은 어떤 그런 인물들이 나오므로 수많은 이 처절한 아픔의 신분적 차별 속에 살게 했으며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아이를 낙태시켜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또 얼마며 그 음란을 추구하다가 가정을 파탄내고 자식이 부모를 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아버지를 따라갈 것인가 이 고통 속에 일평생에 헤매게 했고 나는 그러지 아니라 했지만 그 영을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또 어른 됐을 때는 그 죄를 반복하는 아버지 엄청난 수렁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파탄시키고 속사람을 파괴하고 우리 가문을 더럽히는 이 음란의 영들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잘못했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영들 하나님 대신에게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눈 속에 들어온 영들 그 다음에 우리 아랫배에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는 들 자궁 속에 장악하고 있는 영들을 다 내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종의 말을 통해 오늘 회개할 때 나가려고 준비된 모든 영혼들을 낱낱이 다 내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진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속에 있는 영들 다 뽑아낼 때까지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로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그리고 조상들 음란의 죄를 저지를 때 눈을 통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영들 예수는 명령하노니 이 시간 너희들 떠날 것을 명령하노라. 오 주여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고통 가운데 떠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는 명령하노니 이 눈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음란의 영들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 성령의 불로 태워져라. 이글거리는 성령의 불은 들어가서 눈 속에 있는 음란의 영들 다 태워버려. 저것들을 짝짝짝 태워버려. 장작불을 집어서 태워버려라. 나를 돕는 천사들은 음란의 영들 그동안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서 이 포기한 음란물을 포기함으로 자꾸 유혹했던 영들을 이 시간 태울 치어다 눈 속에 있는 음란의 영들 다 태워져 싹 다 태워집니다. 싹 태워져 이제 하나님 하늘의 군대 천사로 와서 태워진 영들 예수님으로 결박합니다. 결박해서 싹 다 음부로 끌어갑니다. 다 끌어갑니다. 안 나오란 영들은 핀셋으로 꽂아가지고 끌어냅니다. 눈 속에 들어있는 음란의 영들 싹 다 나와 예수님으로 다 나와 예수님으로 나와 장어 속에 굴속 장어처럼 굴 속에 처박힌 영들 음란을 싹 다 나올지어다. 하늘의 군대천사 와서 이것을 머리를 찍어가지고 싹 다 끌어냅니다. 장어처럼 끌어냅니다. 지렁이까지는 끌어냅니다. 끌어져도 끌어냅니다. 다시 한번 끌어냅니다. 예수로 결박합니다. 싹 다 음부로 끌어갑니다. 싹 다 음부로 끌어갑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려고 왔다 갔다 이 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영들 다 나올 치어다. 예수 명령하노니 밀어내서 다 나올 치어다.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영이 밀어내므로 악한 영들 음란에서 싹 다 빠져 나와라. 다 빠져 나와. 나를 돕는 자는 저것들을 잡아 뽑아.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겠어. 잡아 뽑아.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 놀이개가 되지 않아. 자 뽑아! 잡아 뽑아 말이야. 잡아 뽑아서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싹 다 결박해서 음부로 끌어갑니다. 여기에 모인 온라인 성도들 각자의 천사들이 달라붙어서 이 눈 속에 뇌 속에 들어있는 음란을 싹 다 뽑아냅니다. 싹 다 뽑아냅니다. 끊어진 영을 다시 들어가서 뽑아냅니다. 싹 다 뽑아내서 음부로 끌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랫배 자궁과 이 아랫배 사이에 골이 싹 보내주시옵소서. 그쪽에 욕구를 계속 일으켜가지고 음란의 욕구를 계속 자극하는 영들 성령의 불받아! 성령의 불받아! 성령의 불받아! 성령의 불로 태워져! 성령의 불로 태워져! 성령의 불로 태워져! 싹 다 태워져! 싹 다 태워져! 잘 자라는 것이 싹 다 태워져! 잘 자라는 것이 싹 다 태워져! 자궁을 둘로 진치고 큰 것들 10cm라는 것도 다 잘라져! 다 잘라져! 예수님의 토막! 예수님의 토막! 예수님의 토막! 다 토막! 토막난 거 하나씩 낱낱이 다 결박합니다. 나를 돕는 천사들 이것 싹 다 결박합니다. 작은 지렁이 많은 것도 다 결박합니다. 오늘 싹 다 장대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음란의 형들 싹 다 뽑아냅니다. 싹 다 뽑아냅니다. 가정을 파괴할 약한 형들 싹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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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와! 나를 돕는 천사들 뽑아버려! 이것들 뽑아버려! 싹 다 뽑아버려! 성령의 휘발유를 놓고 태워버립니다. 싹 다 불질러버립니다.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싹 다 불질럽니다. 이 막대기로 모아가지고 거기다 기름 붓고 다시 한번 태워버립니다. 싹 다 태워버려! 싹 다 태워줘! 싹 다 태워줘! 다 태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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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가루로 될까지 다 태워줘! 태워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붓고 태워버립니다. 싹 다 태워버립니다. 싹 다 태워버립니다. 영만 예수님으로 결박합니다. 싹 다 결박해서 음부로 끌어갑니다. 싹 다 음부로 끌어갑니다. 싹 다 끌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영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예수의 피를 부어서 아버지 영이 달라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은 열릴지어다. 정수리 열려서 예수의 피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천군전사 아버지 아니며 이 밖에서로 갔다가 머리에다가 예수의 피를 들러 붙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시신경까지 예수의 피가 쭉쭉쭉 들어갑니다. 흘러들어가며 영안이 흘러들어가듯이 눈 속에 이 예수의 피가 들어갑니다. 악한 영 그리고 이 음란의 영이 자리 잡은 영역에 싹 다 예수의 피가 들어갑니다. 꿀꿀꿀꿀꿀 들어갑니다. 차근차근 다 들어가서 딱 메꿔집니다. 악한 영이 더 이상 차질 태워지지 않도록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이 예수의 피가 가득 들어찹니다. 가득 들어찹니다. 예수의 피로 채워질지어다. 눈에 예수의 피로 채워질지어다. 뇌 속에 공간으로 예수의 피로 채워질지어다. 예수의 피 다시 한번 들어보습니다. 쭉쭉 예수의 피로 코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코팅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깨끗하게 변하게 하시고 생각이 거룩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성령의 처소와 성령의 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피는 이제 목을 타고 내려 들어와서 저 아랫배까지 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궁과 전립선과 그리고 아랫배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예수의 피로 채웁니다. 예수의 피는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피는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채워질지어다. 자궁에 있는 어떠한 공간에도 약한 영 틈타지 못하라. 자궁벽에 다 예수의 피를 발라버립니다. 다 천사들 다 들어가서 발라버립니다. 치유천사에 싹 다 발라버립니다. 치유천사도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임시 못한 일 없도록 이 악한 영을 물려주지 않도록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깨끗이 발라버립니다. 싹 다 발라서 치료합니다. 자궁에 고장난 거 자궁에 생리불 쓴다 자 치료합니다. 지금 싹 다 치료합니다. 자궁으로 말미암아 질병 걸리도록 준비하는 악한 영들도 이 시간에 예수님 다 태워질지어다. 싹 다 태워버리고 거기에 예수의 피를 발라버립니다. 예수의 피를 다 밀어내버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더라. 예수의 피를 바르더라. 예수의 피로 뿌리더라. 예수의 피로 뿌리더라. 예수의 피로 뿌리더라. 예수의 피로 뿌리더라. 싹 다 뿌리더라. 싹 다 뿌리더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 흥건히 역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장악해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자궁이나 우리 아랫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집을 짓는 자가 돼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집을 지어가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 말할 것과 가지 것을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보지 말할 것과 볼 것을 구별할 때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이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명령하느니 가다가 떨궈져서 이 본당에 남아있는 영들, 그리고 들어올 때 남겨놓고 화장실과 그리고 저 지하 주차장에 남은 영들로 하늘의 군대 천사들과 싹 다 결박합니다. 싹 결박합니다. 차량의 속에 들어있는 것도 결박합니다. 밖에 달라붙은 것도 결박합니다. 이 영들, 음란의 영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를 사고 일으키려고 대기한 영들 싹 다 결박합니다. 결박해서 음부로 다 끌어갑니다. 결박해서 음부로 다 끌어갑니다. 남김없이 끄어냅니다. 바퀴 밑에 있는 것도 끄어내고 다 끄어내서 다음으로 끌어갑니다. 싹 다 끌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 생각을 거룩하게 가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많은 애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음란의 영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